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내일 무료 방송이 예정돼 있어서 상당히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렸네요. 자, 이제야 녹화치 시황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을 못하고 오늘 장분간 뭔가요? 좀 지수가 60일선 올라타서 추세를 전환하는가 싶었더니 또 무너뜨려가지고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실적이 개선됐다고 그러고 또한 한미 아니 한중이 이제 대면을 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가장 핵심이 뭐였을까요? 미국이 중국한테 원하는 것은 가장 핵심이 일단 정부 보조금을 중지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기술에 대한 탈취를 해서 법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달라. 그래야 무역전쟁의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야. 이두 가지 요구를 지금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아직까지 마무리. 대통령 선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가 내년인가요? 이제 이전까지 끝날 건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떤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에서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고요. 어제 또뭐 그죠? 독도에 중국과 러시아의 그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사건이 또 일어나서 주시장에 불안한 감정을 더 가져가는 것 때문에 오늘 투자 집계를 보면 외국인이 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오늘 500 많이 사지는 않았죠. 불구하고 기관은 이미 투신과 그 다음에 은행 연기금까지도 그 다음에 이제 사모펀드가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켜서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최악 국면으로 보기는 아직은 어렵고요. 일본과의 일단 무역 제재는 아직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3주째. 그다음에 WTO에서의 공방전은 뭐 오늘 또다시 연기 하루 연기돼서 오늘 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12시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업을 갖다 좋은 기업을 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시장을 상당히 어렵겠지만 가장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모두가 두렵고 힘들어할 때 바닥이다. 그 바닥에서 일단 실적 개선돼서 올라오는 종목, 물론 파업이 예정되어 있지만 올라오는 종목이 있죠. 누굴까요? 현대 기아차입니다. 기아차가 이미 또 상승을 해줬고요. 그죠? 예, 또 현대차가 반등을 해줬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품주들이 당연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SL도 그렇고요. 그죠? 또 만도도 오늘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바닥을 탈피하고 모든 모습이고요. 가장 좋았던 종목은 평화전공이 박스를 돌파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서 자, 우리 유리원들한테 어우 이거 괜찮다. 간다. 자, 이런 것들이 추세 전환해서 정배열을 이미 만들고 우리는 벌써 매수 들어갔죠. 정배열을 만들고 나갈 때 우선 매수였는데 얘만 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모비스도 당연히 그러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같고요. 그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자, 현대모비스도 반등을 해줬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동차 현기차와 아울러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같이 반등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동안에 상승했던 전체적인 종목들은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얘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이 또 이런 것도 또 나갔죠. MS 오토텍인가요? 얘도 역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가 뭐 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소재 부품 소재주에 대한 그 수출 규제로 인해서 오해가 상당히 많이 잘못 개인 투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제가 좀 지적을 해서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로 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브레인이 뭐 어떻게 돼서 뭐 저기 에칭가스를 생산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오해를 사게끔 만들어서 공매도를 통해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돈을 벌게 만들었던 애널리스트가 물론 사과를 했다고 그러지만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거죠.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다는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희소식은 솔브레인이 지금 공장 증축을 하면서 이제 9월 달에 2개월 후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일단 일본에서부터 벗어나서 제품 공급을 할수 있는 생산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할수 있는 위치가 가 있다. 저는 이미 삼성전자가 2017년 11월 2일에 100억에 대한 유상증자를 제3자 배정 참여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쩌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달에는 공장 증축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불화수소를 납품하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고요. 또 어떤 그 유튜브에 보면은 뭐 저순도로다 뭐 블로그에도 저순도로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순도가 아니라 저순도 불화수소를 따로 고순도로 만들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납품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버가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후성이 납품 안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애칭가스 역시 삼성전자에 납품한다는 사실이 잘못 알려져 있는 사실들을 수정하고요. 또 하나 이제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기업이 동진세미켐 하나만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동진세미켐뿐만 아니라 그죠? 금호석유화학도 있고 그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제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ENF 테크놀로지가 사실은 애칭가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 포토레지스트를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이 수정해서 올바른 투자를 가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솔브레인이나 그다음에 뭐 동진세미켐이나 우리가 조종한다고 그래서 기관 외국인 쌍끌이 판다고 해서 여러분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강력하게 들고 가서 투자해서 흐름을 갖다가 꾸준히 들고 가다 보면 결국 삼성전자가 이 기업들의 제품을 사줌으로 인해서 실적이 더한 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펀더멘털이 좋아질 것을 대비해서 여러분은 오히려 들고 가는 것이 저는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잘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이 오히려 행복한 투자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들고 갈지는 여러분이 제가 설명한 거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 마시고 그것을 어떻게 나는 적용해서 들고 갈 것이냐를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카카오가 지금 계산이 좋은 것은 지금 이제 원래가 5천억을 투자했던 기업이 한국 금융지주인가요? 한국 투자금융이죠? 한국 이것도 얘기를 들어도 되나? 한국 투자금융 이게 이제 투자금융이 그 5천억을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카카오뱅크에 참여하고 투자금융지주가 아니죠? 한국 전자금융인가요? 이런 투자금융 회사가 그 갖고 있던 지분을 한국 투자금융이요? 지분을 지금 지주회사는 한국 금융지주회사는 이게 50%를 보유하든지 5%를 보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보유하게 되면 너무 적게 보이 30 16%를 카카오에다가 판다고 그래요. 그럼 6개월 후에 카카오는 이제 그 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커졌죠. 카카오뱅크에 2년 만에 흑자 달성하면서 상당히 카카오뱅크 인터넷뱅크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 가입자가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1,000만 명이 넘었다는데 이것이 만약에 카카오뱅크한테 지분이 34%로 지중하게 되면 카카오에 대해서는 더더욱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아져서 우리는 매수해서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따라서 카카오는 상당히 좋아서 제가 볼 때는 더 멀리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수가 폭락하는데도 떨어지질 않죠. 자, 그렇다면 우리 지분이 34% 가면서 실적 개선이 더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카카오뱅크는 아마 꾸준히 관심을 갖는 것이 상당히 좋고요.
자,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은 종목을 어떤 거를 가야 되느냐? 자, 전체적으로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거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중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단기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팔고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안될수 있지만 장기 투자자는 끊임없이 실적 개선을 참고해서 가는 방향으로 반드시 모니터링을 하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기업들이 또,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일본의 규제가 두 번째 단계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무슨 뭐, 그죠? 지난번에 사우디아 왕자와 현대차가 했던 그, 이제 그래핀 기술이 아니고, 뭐죠? 탄소 섬유에 대한 비전 2030에 대해서 현대차하고 10조에 가까운 계약을 뮤를 체결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이것을 문제 삼는다면 그 종목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그것이 탄소 섬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한참 올라갔던 것이 지금 뭐죠? 아진산업이라든지 또는 뭐 효성이라든지 코프라, 뭐 DNT, 일지테크 이런 거 종목이 많은데 여러분이 기업이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위주로 매수해서 가면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걸 무조건 사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 기업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그 다음에 기업을 분석해야만 부실 종목을 만지지 않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갈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자. 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무료 방송 준비하느라 복잡하고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를 가는 방법은 기업을 아무리 재무 분석을 자세히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지켜가는 투자를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오늘도 자동차, 오늘은 전체적으로 자동차 위주로 자동차 부품 장비주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뭐 올라가는 종목도 이렇게 있습니다. 뭐 실적이 좋아지면서 강하게 신고가 행진을 가는 종목도 있지만, 자, 드물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졌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갈지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자, 이 종목도 사실은 참아보면 이렇게 참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주가가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폭락을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줬지만 역시 잘 인내심을 벌린 투자자는 또다시 수익으로 간다는 것을 잊지 말다는 것은 뭐요? 좋은 기업을 믿음으로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부실 종목을 샀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폭락하다가 감자당해서 그 다음에 상장 폐지된다든지 이런 종목이 부지기수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이미 강좌를 해드렸으니까 그걸 참고 삼아서 설사 탄소 섬유에 대한 종목이 실적이 괜찮은 종목 위주로 매수해서 들고 가는 거 절대로 잊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더 커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삼성전자를 타겟으로 잡았기 때문에 일본이 만약에 또 그거 외에도 뭐죠, 백색 국가를 제외시켜서 1112가지의 종목, 뭐죠? 부품 갖다가 수출 안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아마 전자 제품 만드는데도 상당히 지장을 주지 않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 뭐 항법 장치라든지 센서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갖다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히 힘들지만 경제가 어렵겠지만 뭐 일선에서는 일설은 뭐 IMF가 온다 어쩐다 그런 거보다도 제가 볼 때는 그건 외환 위기였기 때문에 외환은 우리나라가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서 그거보다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만약에 금융 제재를 할때 20조 원이라고 그러는데요. 금융조 20조 원이 문제가 아니라 더큰 기업들의 또 구체적인 조사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사실인지 일반적인 뉴스보다는 오늘 한국통화위원회의 그 이주열 총재가 상당히 금융 제재는 굉장히 어려움을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져갈지 좋은 기업 위주로 매수하시고요. 단타가
진짜로 좋은 종목인지 아닌 것을 여러분이 매수해서 기업이 어려워지면 또다시 감자나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되도록이면 매수하지 않는 그런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도 종잣돈을 지키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시장이 바닥에 와서 다시 재상승할 때는 여러분의 좋은 종목은 순식간에 100% 수익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미 퀀트 투자로 끊임없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로 만약에 시장이 좋을 때 100% 수익 났던 것이 시장이 최악으로 갔을 때는 55% 손실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퀀트 투자를 통해서 2009년에 이미 보여줬던 사실입니다. 제 동영상을 보면 이미 퀀트 투자에 대한 100가지 종목들을 실제로 실험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여줬듯이 여러분이 지금 가장 어려운 장에 왔을 때 또 바닥이 온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더운 멋진 상승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고통의 시간이 아닌가. 결국 해결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대응 방법, 어떻게 여러분은 가져야 될지, 또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지를 판단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좋은 종목을 가졌으면 시간 여행을 즐기면 결국은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해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를 힌트를 줬으니까 그것을 잘 사용해서 부자되는 투자들을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